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X86에서 VI 에디터를 이용해서 그루브 메뉴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단한 가지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디폴트는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0에서 1로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VI 에디터를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명령어나 입력하는 방식이 좀 독특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커서를 0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0을 1로만 바꿔주기만 해도 HDPI에서 MDPI를 기본으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입력 방식이 어렵기 때문에, 네. 자, 이 상태에서는, 네, 지금 아무거나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상태에서는, 입력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을 눌렀는데, 지금 제가 키보드 소리가 들리시나요? 1을 계속 누르고 있지만, 네,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VI 에디터에서 무언가 입력하기 위해서는 I 키를 눌러줘야 됩니다. 자, I 키를 누르고, I 키 지금 이미 누른 상태입니다. 따로 변경된 부분이 없는데 1을 누르면 1이 입력이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0을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델 키로 삭제가 되네? 네, 삭제가 됐네요. 자, 네, 델 키로 삭제를 했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ESC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정이 바뀌어진 상태, 수정된 상태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하고서 꺼줘야 되는데, 종료를 하는 방법을, 네,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컨트롤, 뭐, S나 뭐, 단축키를 입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키보드에서 L키 옆에 봐보면은, 점두 개가 찍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간에, 네, 이거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그 L 키 오른쪽에 있는 점두 개를 딱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네, 이 모양입니다. 제가 설명한 모양이 이것이 입력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저장을 하고 종료를 한다는 명령어를 내려줘야 되는데요. 저장을 한다가 W고 그다음에 종료를 한다가 Q입니다. 그래서 WQ를 입력을 한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면은 네.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이 안드로이드 X86에서 그루브 파일의 이 메뉴 설정하는 부분에 설정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명령어를 까먹어서 그런데요. 제 포스팅에서 포스팅을 보고 나머지 단계를 따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